위례선 도시철도 공사로 차량 통제를 한답니다. 이 단독 필지 바로 옆에는 이렇게 오래된 동네가 바로 보이는데요. 요즘엔 두 세대 집도 이렇게 문을 어슷하게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짓습니다. 자,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여기저기 공사가 한창이죠. 활기찬 분위기가 마치 예전 화성 새솔동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건축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른다는데 이 정도면 벌써부터 이 동네 인기 어느 정도는 예상되네요. 보시는 대로 기반시설들은 이미 다 세팅되어 있고요. 이제 빈 땅에 집들만 올라가면 되는 시간. 슬쩍 보니 다들 마당이 거의 없네요. 건물 외벽을 도로 쪽으로 뺀 지난번 요 근처 다른 동네 위례 한빛마을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여기도 다 정리되면 그런 모습일까요?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 마을 끝인데요. 이렇게 돌아서 경계를 따라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야, 요 집은 혼자 확 튀죠. 시선 강탈 제대로입니다. 이 양쪽에 주차된 차들 대체로 현장 관계자분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캠핑카는 네, 동네 주민들 차량이겠죠. 이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 저런 캠핑카나 카라반은 차고지 증명을 해야 구입할 수 있다던데 뭐 캠핑을 해봤어야죠. 아무튼 주변 정리가 되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래야 초기부터 질서가 확 잡히니까요. 여기 좀 보세요. 도시철도공사가 진행 중이다. 아주 위풍당당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게 바로 그 유명한 위례선 트램, 즉 노면 전차죠.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차도 옆 지상으로 이동하는 외국 관광지에서 흔히 본 그 철도죠. 남북으로 길쭉한 위례 신도시를 정확히 직선으로 관통하는 노선인데요. 바로 요 언저리가 차량 기지로 예상되네요. 근데 답 싸우시면 다들 집 모양 꼼꼼히 잘 보고 계시죠? 여기 집들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로 현관문이 두 개인 경우가 많더군요. 그 얘긴즉 땅콩주택, 그러니까 한 필지 두 세대로 공사 중이다 그 뜻이죠. 마치 저쪽에 청라나 옥정처럼요. 왜 이렇게 지을까요? 다 돈 때문이죠 뭐. 토지가가 비싸니까 부담을 반으로 나눠서 두 세대가 함께 거주하려는 목적입니다. 요런 것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두 집이 같은 땅을 깔고 앉아 있으니 당연히 공유지분으로 묶일 텐데요. 계약서상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서로 손해가 없겠죠. 요건 지난번 변호사님 자문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바깥쪽에는 구도심으로 보이죠.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조금 낮게 아래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가 신도시 경계인 셈. 이따가 요 모습 걸어가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을 메인 진입로죠. 정면으로 보이는 것들은 상가 건물입니다. 주거 전용 아니고요. 점포 겸용 택지가 저기 도로 쪽에 붙어 있군요. 근데 저기 저건 뭘까요? 무슨 광장처럼 꽤 넓은데요. 아하, 트램이 지나가는 길이로군요. 그러니까 상가 앞 도로 사이가 철도가 지나고 그쪽에 역이 들어선다. 얼추 그렇게 예상되네요. 보셨나요? 요즘엔 두 세대 집도 이렇게 문을 어슷하게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짓습니다. 물론 좀 더 집들이 채워져야 마을 고유의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그때가 과연 언제쯤일까요? 이제 차로는 다 본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팩트체크 도보 여행으로 함께 하시죠. 지금 여기는 현장의 가장 코너 자리인데요. 필지지구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는 아쉽게도 근처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평지지대죠. 이 중간에 현수막들이 걸려있는데요. 위례선 도시철도 공사로 차량 통제를 한답니다. 날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5년 9월 9일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단독 필지 바로 옆에는 이렇게 오래된 동네가 바로 보이는데요. 여기가 송파구 마천동입니다.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마을 바로 옆에 이 도로도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요. 이쪽에 버스 정장이 있네요. 종점 써 있는데 버스가 5대, 6대가 지금 이쪽에 서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위로 뻗은 게 이 편한 세상 송파파크 센트럴 아파트고요. 우리 마을 필지는 이 오래된 신도시와 구도시 정확하게 경계를 이루고 있죠. 이쪽도
이 택지지구의 경계 부분입니다. 근데 이쪽은 가장 끝이다 보니까 조경공사를 어느 정도 정비를 해놨는데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단독필지 아래쪽으로는 구도심이 쭉 펼쳐져 있는데 이처럼 이렇게 단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마을로 들어오는 가장 큰 진입로입니다. 현재는 뭐 이렇게 공사 중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저 앞쪽에 위례솔 초등학교가 보이는데요. 가만히 있어봐. 이 근처에는 생활 인프라가 전혀 없네요. 여기는 위례포레샤인 17단지, 18단지 아파트인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활 인프라가 쭉 놓여져 있습니다. 단독필지는 저 아파트 저 뒤 너머에 있고요. 이쪽으로 조금만 나오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권들,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 이쪽으로 스타필드 시티가 아주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위례대로 건너편으로 제가 좋아하는 하남시 위례 도서관이 있고요. 이 맞은편에는 이렇게 위례 호수공원이 보입니다. 위례 호수공원 산책로를 지금 걷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 공사가 여기저기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쪽 안에도 한창 공사 중인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여기는 위례 신도시 중에서도 서울시 송파구 지역 북위례 가장 끝쪽이고요. 크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모두 남향의 평지. 주변은 빙 둘러서 녹지로 예정되어 있죠. 도로, 마을 오른쪽으로 커다란 위례대로 위아래 두 개의 나들목과 연결되어 수도권 제1순환로에 얹을 수 있습니다. 가깝기로는 여기가 낫네요. 송파 IC 10분 3.5km. 현재 이 동네엔 5호선 마천역이 있는데요. 여기서 버스로 한 방에 갑니다. 15분 1.7km. 종점이니까요. 앉아서 갈 수도 있겠죠. 여기 하나 더 추가합니다. 아까 보신 트램, 위례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예정되어 있죠. 와우, 마을 가까이에 여기 두 개나 들어서는군요. 게다가 길 건너가 바로 대형 병원과 복합시설 용지. 몇 년 뒤면 그야말로 바글바글 하겠군요. 초중고 역시 신도시. 근처에 세트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는 최근에 개교한 위례솔 초중이 있고요. 또 걸어서 조금만 가면 바로 덕수고장. 마을 주변 상권 아까 확인했죠? 아쉬운 대로 거여동 마천동까지 나갈 수도 있지만 거리에 비해 길이 좋지 않습니다. 당분간 여기 아파트 쪽에 빨대 좀 꽂아야겠습니다. 여기라면 슬리퍼 신고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아니면 아예 스타필드나 근처로 나가시는 것도 괜찮겠죠? 여기서 차로 불과 5분 1km. 엄청 가까우니까요.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응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